시내 물도 졸졸졸 흐르고 공기 와. 좋고 명상되는 공기 마을이로구나. 여기는 본격적인 산행을 하기 전에 워밍업 하는 그런 길 같고요. 백색길이라고 합니다. 멋있다. 와. 치유를 해야겠습니다. 여기 살고 싶다. 집 짓고. 나무들이 워낙 길어서 편백나무가 그 흔들리는 모습이 밑에서 보고 있으니까 엄청 묘하네요. 안으로 들어오니까 공기가 달랐고요. 아, 이게 피톤치드구나라고 느낄 만큼 향이 딱 느껴졌어요. 현대인들은 다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이 동반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오니까 너무 편안하고요. 저의 마음을 힐링해주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들어요. 평화로움을 느끼고 있어요. 계속 있고 싶어요. 이거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놓은 것 같아요. 떨어지면 안 돼요. 잘, 네. 앨범 대박나게 해주세요. 매일 산책. 산책하신다고? 네. 그러니까 좋은 점 몇 가지만 얘기해주세요. 네. 아, 무지 좋죠. 네. 어떤 점이 좋나요? 사실은 이 산책길이 나이 불문, 성별 불문하고 갈 수 있는 만만하고 네. 그나마 또 편백나무 숲이잖아요. 이게 편백이 또 몸에도 좋고 신장암 수술을 받고서 여기 왔는데 네. 체력도 좋아지고 그것은 이제 산책덕으로 생각해요. 또 더 좋은 거는 네.
물이 좋아요. 여기 이 안에도 네. 족욕탕이 있어요. 그 마을 들어오기 전에 삼관 리조트 있잖아요. 네. 거기 이제 내감사 한번 들려보려고. 네, 거기 물도 굉장히 좋죠. 아. 나무 숲에 앉아 힐링도 허니 여기가 무릉토원이로구나.